이번엔 저조도 검출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2V부터 19EV까지의 굉장히 넓은 EF 검출 범위를 지원해주는 기종이 되겠는데요. 메뉴에서 저조도 EF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두운 부분에서 마이너스 42V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의 F2.0 기준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어두운 상황까지도 AF를 실시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형광등 상황에서 뭐 이 상태는 앞서 실내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뛰어난 AF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조명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끈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ISO 102,400에서 F4에서 25분의 1초밖에 안 나오는 정도의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로우 라이트라는 부분이 저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컨트라스트 위상차 F를 기본적으로 위주로 사용하는 기종인데, 컨트라스트 F를 사용하면서 F를 실시할 수 있는 저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각 근거리에 어느 정도 빛이 살짝은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잘 잡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뒷부분에 굉장히 어두운 마이크 조던 피규어의 옷부분을 잡아낼 수 있었고, 이 부분도 좀 밝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 잡아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주색의 그냥 패턴이 거의 없는 벽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컨트라스트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잡지 못하는 부분을 못 잡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못 잡는 부분 잡았다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나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조도 검출 능력이 지금 F2.0 기준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종인데, 타사 같은 경우는 F1.2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F-6EV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못지않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Z7-2를 사용한 저조도 사령에서의 대응력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요. 해상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고감도 노이즈에서 노이즈 양 자체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상력을 유지해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기종이기 때문에 해당 기종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품질의 이미지를 분명 노이즈는 많습니다만 타 기종들과 여러모로 비교를 해봤을 때 좋은 특성을 충분히 잘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